네, 안녕하세요. 이번 여섯 번째 주제는 엣지 디텍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이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저번 시간 우리가 이제 미분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 시간이 좀 더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해서 한번 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미분에서 이제 지금 이제 엣지로 들어가는 단계인데요. 이제 이 장에서 이미지 미분 및 그 엣지 간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 장의 전반부 저번 시간에 즉 이미지 미분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엣지 감지 알고리즘 기반으로 합니다. 다양한 엣지 감지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과 OpenCV C++를 사용하여 구현하는 뉘앙스를 설명하기 전에 이 두 주제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두 주제가 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분에서 엣지 감지의 전환이 원활해집니다. 잠시 동안 컴퓨터 비전이나 OpenCV를 읽고 여러분이 이제 초보자라고 생각해 보시다. 이제 제가 묻는다면 이미지 엣지가 무엇이라고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답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객체의 경계를 외곽선, 가장자리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제 사람이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분의 자연스러운 이미지는 유한한 수의 객체로 구성되며 일부 객체는 이제 다른 객체보다 우세할 수 있고요. 각 객체는 주변에서 경계를 이루는 경계 또는 가장자리를 갖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관찰하면 왼쪽 패널은 표면에 유지되는 다양한 도구 사진이며 오른쪽은 객체의 가장자리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곽선 가장자리 처리 분야에서 선구적인 연구를 이끄는 동기부여의 요인 중 하나였으며 후속 처리를 위해 이미지 내에 분리될 수 있도록 물체를 분리합니다. 연구 결과 이미지의 외곽선 가장자리를 감지하는 효율적이고 정확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OpenCV 영역에서 돌아가서 컴퓨터 비전 학생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가장자리를 정의해 봅시다. 픽셀 강도값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미지에서 가장자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 명확한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표면 위에 놓인 도구 그룹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고려하십시오. 이미지의 오른쪽 하단에 원형 디스크, CD-ROM 모양의 그 표시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 디스크 내 픽셀이 원형 주변 내에 있는 패치를 고려해본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그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패치에서 강도의 값의 변화나 아니면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원형 경계를 벗어나 테이블 표면으로 이동하려고 하면 그레이 스케일 값, 흰색에서 회색으로 급격히 변합니다. 이러한 강도 값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엣지 알고리즘을 이용하려는 목표입니다. 이제 가장자리 감지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본 원리를 알았으므로 다음 질문은 이미지 강도에서 이러한 불연속성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 대답은 지금 꽤 오랫동안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분입니다. 우리는 미분이 본질적으로 특정 방향을 따라 픽셀 강도 값의 변화에 대한 정량적 측정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 학습하면서 그 마지막 몇 섹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엣지를 검출할 때 미분을 선호하는 선택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한 이미지 미분이 공통 엣지 검출 알고리즘의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직관적 이해를 시도해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사벨 검출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 엣지 감지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이 된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것에 대한 더 깊은 분석에 참여를 해봅시다.
그 공통 엣지 감지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단계는 그 미분 계산입니다, 여러분. X와 Y 방향에 따른 미분 값은 그 전에, 여러분 미분이라는 게 뭘까? 저번 시간에 말을 했는데, 어떠한 선이나 어떠한 곡선의 한 점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여기 본론으로 들어가서, X 및 Y 방향에 따른 미분 값은, 기울기 값은 개별적으로 계산되어 두 개의 상이한 매트릭스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입력 이미지 모든 픽셀 X, Y에 대해, 즉 X와 Y 방향의 그레디언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레디언트 값은 모든 픽셀 X와 Y에 해당하는 위치에 저장됩니다. 행렬 두 가지 기울기 값, 행렬 X, Y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그레디언트 크기는 다음 공식으로 제공되고요. 이제 이것은 이제 성분 GX와 GY 가진 2차원 벡터의 크기를 갖습니다. 실제로 다차원 미분 또는 구배, 종종 개념적으로 2차원 벡터로 시각화됩니다. 또한 이제 그레디언트 크기를 갖는 것 외에도 다음 공식으로 이제 주어진 방향을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계산을 간단하게 하고 기울기 방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엣지 검출 프레임워크를 돌아가서 각 픽셀 위치에 대해 이제 그 시점에서 그레디언트 크기를 갖습니다. G는 양방향에서의 그레디언트를 고려하므로 변동량의 양적 추정이 좋습니다. 각 위치, 즉 주변의 픽셀 강도값 XY에서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가장자리에 정의해서 가장자리는 픽셀 강도의 변화가 큰 영역이라고 이미 언급했으며 이미지의 모든 픽셀에 대해 변화의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가장자리를 분류하기에 충분히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G값을 가진 픽셀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방법은 엣지 감지 프레임워크의 마지막 단계로 간단한 인계값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그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단계는 다음 순서도 아름답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순서도는 실제로 사벨 엣지 디텍터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보여줍니다. 이 순서도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미분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커널이 사벨 커널이기 때문입니다. 차트에서 다른 모듈에 대한 설명은 분명합니다. 이제 엣지 감지의 작동 방식을 알고 이제 이론적으로 사벨 엣지 감지 프레임워크의 세부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좀 이따 코드에서 볼 건데요. 이제 코드에서 안에 이런 함수가 있어요. get gradient magnitude 함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magnitude가 이제 크기를 계산을 위해 일반적인 공식을 사용하는 대신 gx 및 gy의 절대값의 합의 기울기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맨 아래 공식인데요. 이제 따라서 그레디언트 크기로 다음과 같이 이제 구현했고요. 그리고 제곱근을 계산하는 것이 이제 절대값을 사용하는 것보다 계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항상 제곱근 부분을 제외하고 제곱의 합으로 작업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픽셀 위치에서 그레디언트의 상대적인 값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곱의 합을 취하면 상당히 큰 숫자 값을 다룰 것입니다. GX 또는 GY의 가능한 최대값은 255일 수 있습니다. 제곱의 합으로 작업하면 13만 50만큼 큰 정수 인티저를 처리합니다. 절대값의 합을 취하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엣지 검출기의 대부분의 구현은 경사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이것에 의존합니다. 이제 그레디언트 크기를 계산했으므로
이제 그레디언트 크기에 대한 인계값 연산을 구현하는 함수의 구현을 보여줍니다. 이미지의 모든 픽셀에 대한 그레디언트 크기 인계값을 저장하는 matt 객체라는 이제 두 가지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좀 이따 한번 코드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 사별 연산자 구현이 끝났는데요. 이 섹션에서 공유한 코드 저희가 이제 GitHub에 공유를 했습니다. 즉 인계값에서 실험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른 인계값으로 이 코드를 실행하고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로 얻은 출력 종류를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 이미지를 확인하십시오. 보면 왼쪽은 이제 이미지 인계값을 이제 영어로는 이제 슬래시 홀드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200을 넣은 값이고 오른쪽 이미지는 이제 100을 넣었고요. 여러분이 이제 코드를 이제 이거를 하나 한번할 때마다 한번 이제 컴파일을 해줘야 합니다. 좀 이따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두 가지 다른 인계값에 대한 사별 검출기의 출력을 보여줍니다. 왼쪽 이미지는 인계값 200을 사용하여 생성된 반면 오른쪽 이미지는 이제 100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사별의 작동 방식에 대해 이해를 통해 차이를 추론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대답을 묻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보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GitHub에 가시면 파일명은 이제 사별 엣지 디텍터 .cpp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함수는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get gradient magnitude 함수는 이제 입력 이미지와 입력 이미지의 X, Y, 그레디언트의 매개 변수로 나타내는 두 개의 matt 객체를 가져와 모든 픽셀 위치에 대한 그레디언트 크기를 유지하는 다른 matt을 반환합니다. 이제 세 가지 matt 객체, 두 인수와 반환되는 인수의 크기는 모두 원래 입력 이미지의 크기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현과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줄 보시는 이제 CV역인데요. CV assert 함수는 이 함수는 이제 표현식은 인수를 사용하고 런타임에 false로 평가되면 예외로 이제 발생시킵니다. CV assert 함수를 사용하여 짐작할 수 있듯이 두 입력의 인수 크기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강제하려고 이제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 행에서도 반환될 matt 객체의 크기인데 CV assert 함수 코드에서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려고 할때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로 이 함수는 OpenCV 라이브러리 대부분의 내부 구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나머지 기능도 참용합니다. 그레디언트 크기를 유지하고 두 입력 인수의 픽셀을 반복하는 새로운 맥 객체를 만듭니다. i와 j, 이미지 픽셀의 i에 j에 의해 인덱스된 각 위치에서 우리는 이제 그레디언트 크기를 계산하고 결국 반환하는 맥 객체를 저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레디언트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레디언트라는 게 무엇인가요? 보통 이제 2차원 공간에서 기울기는 이제 보통 미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레디언트는 이제 공간, 즉 3차원 공간에서의 그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제 벡터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차원의 공간에서 기울기를 다시 말해서 이제 그레디언트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구배. 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러나 이론에서 설명한 것과 구현에서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앞에 코드에 표시된 get gradient magnitude 함수에 구현해서 이제 크기의 계산을 위해서 일반적인 공식을 사용하는 대신 gx 및 gy의 절대값의 합으로 기울기를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그레디언트 크기로 이제 다음을 구현했고요. 이제 제곱근을 계산하는 것이 절대값을 사용하는 것보다 계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항상 제곱근 부분을 제외하고 제곱의 합으로 작업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픽셀 위치에서 그레디언트의 상대적인 값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곱의 합을 취하면 상당히 큰 숫자 값을 다룰 것입니다. GX 또는 GY의 가능한 최대값은 255일 수는 있습니다. 네, 제곱의 합으로 작업하면 13만 50만큼의 큰 정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절대값의 합을 취하면 이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제공합니다. 엣지검출기의 대부분의 구현은 그 경사 크기를 계산하기에 이것에 의존합니다. 이제 그레디언트 크기를 계산했으므로 이제 그레디언트 크기에 대한 인계값 연산을 구현하는 함수의 구현을 보여줍니다. 이미지의 모든 픽셀에 대한 그레디언트 크기와 인계값을 저장하는 mat 객체라는 두 가지 매개 변수가 필요합니다. 반환된 mat 객체는 인계값을 초과하는 픽셀 그레디언트 크기가 충분히 높아서 가장자리에 있는 영역의 일부임이 나타내고 흰색으로 표시된 이진 이미지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이제 255이고 다른 모든 픽셀은 이제 검정색으로 표시됩니다. 이제 이전 함수의 구현 세부 사항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것과 이제 다른 것은 없는데 데이터 유형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레디언트 매그니튜드 맷 객체는 CV16S라는 유형이며 C++에서 숏, 인트 또는 간단히 숏으로 변환됩니다. 이제 메인 함수를 보면 스레시홀드 매개 변수에 200값을 전달하여 이 함수를 호출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모든 것을 이제 제자리에 두는 주요 기능입니다. 한 줄씩 가면 이전에 공유한 플로우 차트를 이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X와 Y를 따라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여 순 그레디언트 크기를 계산한 다음 마지막으로 인계값 연산을 수행하여 가장자리에 속하는 픽셀을 표시합니다. 이로 인해 이제 사별 연산자 구현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드를 한번 보았고요. 여기서 나가서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컴파일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항상 그 텍스트 파일로 남겨놓는데 요거를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컴파일하는 커맨드가 이제 지금 여기에 있고요. 이거를 이제 복사하시고 이제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벨 엣지 디텍터라는 요거 코드를 이제 복사하시고 쭉 이동을 하셔서 이제 로드 이미지 .cpp를 제거하시고 이거를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로드 이미지도 이제 제거하고 이제 붙여넣기 해서 대체하고 그 대신 주의할 거는 이제 .cpp 파일을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엔터를 쳐서 이제 컴파일을 하고 이제 오브젝트 링크에 도움받아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점 슬래시를 하고 이거 이제 생겼잖아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엔터를 치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사벨 엣지 디텍터로 이제 실행을 했고 이제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이제 코드를 지금 이렇게 실현한 거를 봤는데요. 우리가 한 게 지금 이미지 인계값 200일 때 실행한 값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100을 하면 다음과 같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이제 보면 아까 코드에서 메인 함수에서 지금 이제 46번째 줄에 맨 끝에 200을 혹은 100이 있거나 200이 있으면 이 값을 한번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컴파일 한 다음에 한번 이런 이미지를 한번 보시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캐니 엣지 검출기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캐니 엣지 검출기는 정말 유명한데요. 이전 섹션에서 사벨 엣지 검출기에서 대해 배우고 구현한 후에 이제는 또 다른 엣지 감지 알고리즘, 즉 캐니 엣지 검출기에 주목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1986년에 알고리즘을 만든 발명자 존 F. 캐니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사벨 엣지 검출기보다 훨씬 관련성이 높으며 후자보다 우수하다고 간주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 비최대 억제. 2단계는 이제 기울기 크기와 방향, 그리고 계산한 후에 이제 수행됩니다. 비최대 억제는 기본적으로 가장자리를 얇게 하는데 사용됩니다. 큰 억제가 아닌 경우 가장자리를 가능한 한 얇고 실제 가깝게 만들어 가장자리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중인계값. 최대 억제를 수행하지 않은 후 이중인계값 기술을 사용하여 오탐지 효과를 줄입니다. 이제 캐니 함수의 매개 변수는 한번 코드를 한번 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제 동그라미 친데 있죠? 이걸 한번 코드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캐니 엣지 디텍션입니다. 요거 이거를 복사하셔서 BI 에디터로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이제 요건데요. 나머지는 이제 거의 비슷해서 설명은 그 핵심 이제 캐니 함수만 일단 언급할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캐니 함수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인풋 이미지가 있잖아요. 캐니 함수 안에 이미지 인풋 이미지 즉 인풋 이미지 인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일 채널 8비트 입력 이미지를 이제 입력하고 그리고 엣지 이거는 가장자리는 가장자리 맵을 저장화 출력 이미지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계값 1 그 다음에 이거는 인계값 300은 인계값 2 이거는 이제 커널 3은 커널 크기 그 다음에 이거는 L2 플래그입니다. 그래서 인계값 1은 뭐냐면 지금 이건데요. 인계값 1은 캐니 엣지 검출 프레임워크의 이중 인계값 단계에서 설명된 낮은 인계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300은 인계값 2인데 높은 인계값입니다. 두 개의 인계값, 즉 인계값 1 및 인계값 2는 이제 히스테리시스 절차에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동일한 행을 따라 코드에서 값은 이제 100과 300을 실험적으로 일단 설정했고요.
그리고 요거 지금 3은 이제 커널 크기인데 엣지 감지 커널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false, 이제 L2 플래그는 이제 절대값 합의 대신 L2 규범을 사용하여 그레디언트 크기를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제 사벨 엣지 디텍션에 관한 섹션에서 이것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거를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일단은 깨끗하게 지우고요. ls 명령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예, 아까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컴파일을 했잖아요. 그거 찾아서, 그 다음에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사벨 했던 거를 지우고 사벨 엣지 디텍터 했던 거를 지우고 대치를 할게요. 캐니 엣지 디텍터로. 그다음에 붙여서 대치하고 사벨 엣지 디텍터도 지워서 붙이고 그런 다음에 엔터를 쳐서 컴파일을 합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확장자 CPP를 지워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중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거 .cpp를 지우라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제 컴파일이 확실히 되고요. 이제 컴파일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복사하시고, 여기다 붙여넣기 해서 엔터를 치면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게 이제 캐니 엣지 디텍션입니다. 디텍션된 이미지고요. 지금 엄청 깔끔해 보이죠? 사벨보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캐니 엣지 검출기의 이제 트랙바를 한번 볼게요. 지금 다시 이제 코드로 가서 지금 이제 BI 에디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요건데요, 여러분. 요 코드를 복사하셔서 BI 에디터에다가 붙여넣고 한번 코드를 볼게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볼 거는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가 볼 거는 이거거든요. 이제 크리에이트 트랙바.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인수를 한번 볼게요. 이 함수 크리에이트 트랙바 함수 보시면 이제 인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지금 보면 스래시홀드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인수는 이제 트랙바의 이름으로 작동하는 문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이제 각 트랙바는 이제 크리에이트 트랙바 함수의 두 번째로 인수로 그 지정된 상위 창과 연결됩니다. OpenCV의 그 named window 함수를 창으로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이제 작성된 창의 이름과 창의 유형을 지정하는 flag라는 이제 두 가지 인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CV window auto size 및 CV window normal과 같이 자주 사용되는 flag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이미지 크기에 따라 창의 크기를 조정하고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는 반면에 후자는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창의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수를 보면 트랙바가 이제 슬라이더를 움직일 때 정수 매개 변수에 대한 변경 사항을 추적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 인수는 이러한 정수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거는 그 슬라이더를 확장할 수 있는 최대 제한을 지정합니다. 이제 최소값은 항상 0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캐니 스래시홀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인수로 콜백 함수입니다. 이제 슬라이더 위치가 변경되어 정수값이 변경될 때마다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모든 실제 처리, 이 경우 이제 캐니 엣지 감지가 콜백 함수의 본문 내부에 캡슐화되어 슬라이더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크리에이터 트랙바 함수의 호출에 다양한 매개 변수를 설명했으므로 이제 앞 코드의 설명이 필요한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논리의 흐름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작동합니다. 슬라이더가 이제 트랙바를 가로질러 움직일 때마다 캐니 슬래시 홀드라는 함수 콜백 함수에 대한 호출이 이제 트리거가 되고 이 함수는 슬라이더에서 받은 인계값을 이제 최신값으로 사용하여 캐니 엣지 감지를 수행하고 결과 창에 결과를 표시 즉 새로 고침을 합니다. 원하는 경우 콜백 함수의 내부에 IMCO 함수의 호출이 그 최신 결과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바깥으로 나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미리 컴파일을 했는데 보시면 요거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한번 캐니 엣지 디텍션 트랙바를 실행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0은 이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고요. 아까 프로그램에 설명했잖아요. 최대 맥시멈 이제 100까지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있고 뭐 100뿐만 아니라 또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의 값에 따라 지금 보면 엣지 디텍션이 이제 보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천천히 움직여 보면 이렇게 변경되는 걸 엣지 디텍션을 이제 미니 트래시 트랙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가리키는 게 이제 트랙바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라플라시안 이제 또 다른 엣지 감지 기술인데요. 이 섹션에서는 이제 엣지 감지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인 라플라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라플라시안은 이미지의 2차 미분에 불과하며 2차 미분은 미분의 미분은 즉 한 번 미분하고 또 미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수학적으로 이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고요. 지금 이 dx dy가 있잖아요. 2차 미분한다는 걸 보이고 이제 더블 프라임으로 이제 지금 표시되어 있고요. 이 공식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도함수를 사용하여 가장자리를 찾을 때 이제 잠재적으로 가장자리 영역인 영역인 그 충분히 높은 크기의 도함수 보면 이제 그레데이션의 그 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동일한 가장자리 영역 2차 도함수는 0입니다. 이 현상은 라플라시아 연산자를 사용하여 가장자리를 감지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OpenCV의 라플라시안 함수는 방금 논의한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구현합니다. 그 쓰기는 쉬워요. 이게 이제 사용하기 쉬운데 이제 보시면 이제 실제로 라플라시안 함수에 대한 단일 호출 x와 y 차원에 모두 처리합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 사벨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플라시안 호출에 대한 인수는
이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비아이 에디터로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이겁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제 열었고. 이제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설명을 많이 했고요. 이런 것들은 설명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알고리즘이 여기 있는데요. 라플라시안 함수. 일단은 이 함수의 인수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input image 이제 첫 번째 매개변수 이거는 이제 input source 이미지를 넣는 거를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상 이미지는 이제 소스와 크기 및 채널 수가 이제 같아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목적 이미지 예, 원하는 깊이. 그 오버플로우를 피하기에 지금 보면 여기 이 아포선 이제 출력 이미지를 말하고 그 CV16S는 보시면 C++의 약자로 이제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미분 계산에 사용되는 커널 크기는 이제 3으로 사용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IM Show에서 라플라시안을 이제 텍스트로 보여주고 이제 출력을 해서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미리 컴파일을 했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른 것들 알고리즘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개 봤잖아요. 캐니 엣지도 보고 봤는데 이제 이 알고리즘의 주 특징은 뭐냐면 지금 엣지 지금 이제 가장자리 지금 이 가장자리죠. 가장자리가 이제 외곽선인데 이 가장자리를 자세히 보시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이제 구성하는 가장자리에 구성하는 이런 픽셀이 이제 출력에 강조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주 특징입니다. 이제 다음 실습으로 들어가서 블러 디텍션으로 가볼게요. 흐린 감지인데 다시 이제 흐린 감지는 이제 블러 디텍션인데 OpenCV를 사용한 흐린 감지 그 라플라시안 연산자의 응용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미지의 흐림 정도를 감지해 보시다. 이제 종종 일상에서 우리가 찍은 사진은 디지털 카메라, DSLR 등거 사용하여 이제 생활하는데 명확하고 선명할 초점이 맞지 않는 것을 판명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촬영되는 피사체의 움직임에서부터 사진을 찍기 직전 캡처 장치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려는 문제는 이미지가 주어지는 흐릿한 그지 여부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미지가 흐린 건지 안 흐린 건지 그 알고리즘의 블러 디텍션을 이제 뭐 카메라 그 알고리즘에 넣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취할 접근법은 라플라시안 연산자를 사용하여
이미지에 나타나는 흐림 정도를 이제 수량화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정량화하는 거죠. 곧알수 있듯이 이제 매트릭 값이 높을수록 이미지의 흐릿함은 이제 줄어듭니다. 이제 어떻게 이러한 지표에 도달합니까? 라플라시안의 분산이 이미지의 흐릿함을 이제 충분히 잘 나타내는 지표를 제공한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우리가 이제 조사하지 않을 이제 검토를 통해서 이전 섹션의 라플라시안 함수를 살펴보았을 때 커널 크기에 대한 특정 매개의 변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살펴보았을 때 커널 크기에 대한 특정 매개 변수가 사용되었는데, 이 매개 변수의 기본값은 1이고, 매개 변수의 값이 실제로 1인 경우 다음 커널을 사용하여 라플라시안을 계산합니다. 이제 커널은 이제 기본적으로 넷 이웃의 강도의 합과 네 번의 스케일된 중앙 픽셀의 값의 차이를 계산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표가 효과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이런 통해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상대적으로 흐릿한 이미지의 강도 값의 분포와 관련하여 균일한 패치가 있으며, 즉 강도가 갑자기 변하는 그 가장자리, 이제 외곽선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미지의 모든 패치에서 커널에 의해 계산되는 차이를 작게 만들어 분산을 이제 더 작게 만듭니다. 분산은 데이터 샘플이 확산되는 방법의 척도임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흐릿하지 않는 선명한 사진을 처리할 때는 완전한 반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번 이제 코드를 보면, 한번 이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BI 에디터로 열어보겠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인 이제 보시면 이제 코드를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몇 객체 요소의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몇 가지 도움의 함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함수는 이제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그 간단한 공식을 구사하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보시면 이제 평균을 구하는 함수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get variance 함수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분산을 구하는 이제 알고리즘인 이제 함수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이거는 지금 보면 이거는 현재 다 묶어주는 이제 메인 함수고요. 이제 메인 함수에는 이제 입력 이미지의 라플라시안 값을 평가하고, 라플라시안 이미지를 저장하는 몇 객체를 이제 분산을 계산하는 함수에 이제 전달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분산 함수인 이제 get variance 함수인 이거죠. get variance 함수인 그 이제 리턴한 값이 이제 출력으로 이제 표시되고요. 한번 출력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나가서 ESC 키를 누르고 Q 느낌표를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거를 컴파일을 했고요.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이제 이미지 1에서는 208.009, 이제 두 번째 이미지는 9105.69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이미지라는 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블러리 1.jpg 이거를 말하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약간 이제 블러링한 이미지죠. 이미지가 좀 심하죠. 뿌옇한 게. 그리고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러링이 없고 약간 좀 클리어하죠. 이거에 이제 비교 값이 있어요. 지금 보면 아까 첫 번째 이미지는 이제 블러링한 값이 이제 블러링이 심하면 심할수록 값이 이제 점점점점 작아지고 이제 이미지가 점점점 클리어하면 이 값이 아래 값처럼 이제 점점점 커집니다. 이제 이런 차이를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아까 208첫 번째 이미지는 이제 많이 흐릿한 이미지였고 두 번째는 아주 클리어한 이미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흐린 값을 보면서 이제 응용 분야는 이제 다양한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어떠한 장비를 개발하는데 컴퓨터 비전 장비를 개발하는데 어떤 값이 이제 이미지가 좀 약간 흔들려서 카메라가 흔들려서 약간 좀 이미지가 흐렸어요. 흐린 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블러 디텍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야겠죠. 그거를 이제 마이컴에다 미리 저장을 해서 이 지금 보면 이런 데이터 값이 나올 때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런 흐린 값을 이제 감지하고 다시 보정하고 다시 이미지를 클리어한 값을 다시 받고 이제 이런 블러 디텍션을 이제 다양한 분야에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제 이번 장은 이제 마치겠습니다.